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. 벌칙과 컨텐츠의 일환으로 48시간 방송을 하게 되는 동파리파 비극 모쏠하다. 그도 일단 사람인 이상 방송하면서 밥은 챙겨 먹어야 생존이 가능하기에 처음에는 홀로 식사를 하였으나 4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소 6끼 이상 혼자서 먹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캐나다 거주민인 그에게 집에 부를 수 있는 스트리머 친구 따윈 없었고 자선책으로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같이 밥 먹어줄 스트리머를 찾기 시작한다. 길었던 그의 방종 시간이 다가오고 방종 직전까지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한 그는 끝내 마지막 식사를 함께할 파트너로서 자신의 우결 상대 견자의 를 NTR한 금발 튜닝 양아치를 고르게 되는데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들려? 나 자다 깼는데 보여? 보이나? 보여. 여러분 이거 화면 잠시만 이거 어떻게 돌리지? 90도로?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얘들아. 니들 방송 안 해서 모르겠지만. 됐다. 형 했어. 씨발 우클릭하면 그냥 끝났네. 좌우 반전 좀 해줄래? 좌우 반전 해달라고? 아이씨 저도 말하는 게 많아. 나 굉장히 예민해 그런 거. 좌우 반전이 아니라 상우 반전인데 잠시만. 됐어 형 했어. 형좀더 꽃미남 같이 나온다 이제. 그래? 형 이제 우리 밥 먹을까? 그럴까 그러면은? 메뉴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. 자 여러분 저는 어제 먹다가 남은 순대국밥 여기 보라색 밥 여기에는 감자 마탕 오뎅 볶음 깍두기 그리고 배추김치가 있겠습니다. 형 메뉴 설명해줘. 일단 미안해 내 롤렉스랑 차라리 차치를 위에다 올려놔. 걔네 아까부터 거기 있더라. 메뉴를 시키긴 할 건데 잠깐만. 지금 저희 그거 제 다이어트 중이라 웰빙 파스타랑 그 리조또랑 피자 이렇게.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진짜 막 배부르게 못 먹어. 근데 방금 세네 개 시키지 않았어 방금? 아니야. 괜찮은 거 맞아? 그럼 난 그때까지 기다 밥만 밥만 못 먹고 기다려야 돼? 아 맞다 기다려. 레이빙 음식이라 금방 나와. 오케이 금방 나와. 저게 왜 씨발 금방 나오지 피자인데? 다이어트 중이라. 웰빙이네요. 재료가 좀 이제 에어 쪽, 산소 O2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. 그래. 너뭐 먹는다고 했지? 나 순대국밥. 아, 그거 맛있겠다. 형도 존나 맛있어 보인다. 야, 와, 맛깔나게 먹네. 이야, 질었다. 여기야, 스테이크가 맛있어. 네가 한국에 오면 여기 꼭 와봐야 돼. 아, 진짜? 형, 그걸 다 해서 얼마야? 이게 다 해서 얼마죠, 이게? 15만 원 정도. 와 비싸다. 여기가 럭셔리 한 곳이야. 너 나중에 한국 오면 형이 여기 사줄게. 아난 너무 좋지 형. 아 민망하게 내가 괜히 아까 차키 올려놨다가 이렇게 걸린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. 캐나다에 파이리 많이 사니? 뭐라고요? 캐나다에는 저기 페라리 많이 타니? 아 캐나다엔 페라리 진짜 못 봐. 그거 거의 전 세계 다섯 대밖에 없는 거 아니야 형? 야 이거 봐라. 먼저 보자. 이 스테이크가 미디엄 레어거든. 와 맛있겠다. 맛있겠지. 이게 와 육즙이 콩닥콩닥하다. 떨려. 야 육즙 떨어지는 것 봐. 이야 죽이네. 형 많이 먹었네. 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어? 나 메뉴가 뭐랑 뭐라 그랬지요? 이게 파스타고. 이게 리조또. 리조또. 보이지? 좆또. 스테이크. 아, 스테이크. 여기 이제 샐러드. 파타를 이제 리조또에 얹어서. 리조또에 얹어서. 스테이크 하나 넣어서. 넣어서. 이 다음에 여기 쌈이 있어. 쌈까지 넣었구나. 아, 이게 맛있네.
정말? 음식물 들게 주는 거 알지? 아니야. 야, 죄송한데 여기 샐러드 머리카락 있다고 네네 죄송합니다. 아니 이런 거 좀 신경 쓰게 요즘 시국인지라. 아 먹방 유튜버니까 맞지. 거기 뭐 머리카락 들어가는 거 없지? 아 그런 거 있으면 바로 그냥 태글로 줘야지. 뭐 리뷰 테러 같은 거 하니 거기도 막 배민 같은 거 하니? 그치? 아니 근데 그것도 배민 같은 걸로 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달 하는 거야? 나도 앱을 어떻게? 시키는 거야 이거. 아 거기도 앱이 있어. 거기는 앱 이름이 뭐야? 우버 이츠. 아 대체로 바꿔줬구나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네. 아 여기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대체로 바꿔드렸어. 이게 타코스윙이거든? 어플 이름이 뭐라고? 그 우버 이츠. 이게 우버가 형 우버 뭔 줄 알지? 우버 택시. 걔네가 개인이 배달하는 거야? 아 걔네들이 배달을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럼 뭐 배달이 얼마나 나와? 뭐 최소 5불에서 6불 정도? 야 비싸다 근데. 비싸지. 또 거기다가 이제 이용료까지 내야 되니까 한 3불이거든 이용료가. 그러면 음식 하나 먹는데 만원 쓰는 거야 거의? 그치. 야 내가 이거 뭐 때려줄 수도 없고 진짜 그런 거. 나는 그런 거야. 형 스테이크 내려놔. 씨발 그걸로 맺혀먹어. 나 이게 숟가락이야. 뭐 다 먹었어 벌써? 아 나 다 먹었어요. 아 그래 잠깐만. 거기도 남아 있었구나. 그거 음료수까지 하긴. 씨발. 저기 사람 새끼인가? 아니 방금 다 넣었더라고 물도 씨발. 아 형 덕분에 나 혼밥도 안 하고 그래도 같이 밥 먹고 너무 좋다 형. 그래? 아니 네가 다행이야. 뭐 잘 먹었다니 다행이야. 나는 또 뭐 그냥 대충 챙겨 먹었는데 형은 맛깔나게 챙겨주니까 약간 대리만족도 되고 좋네.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할수록 영양분을 빼먹어서는 안 돼. 맞지. 메뉴 보니까 하나도 부담스럽진 않더라고. 아니 근데 이게 웰빙이거든. 웰빙 첫 번째 저기 알파벳이 뭐야? W. 그렇지. 나랑 연관이 돼 있어 모든 게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거야. 이해됐니? 아 이해됐지 당연히. 같은 W니까 웰빙하고 완화나 같은 W니까. 그렇지. 이제 너가 아무래도 캐나다 살다 보니까 알파벳 영어를 알파벳 드립을 쳐가지고 좀 재미를 한번 만들어 봤어. 형 혹시 대문자 WLS가 뭔지 알아? 그것도 연관 있나? 통화 상태가 잘 안 들린다. 캐나다라 그런 거. 여보세요? 뭐라고 물어봤었어? WLS라고 뭔지 알아? 들려? 이제 들려 제대로 들려. 아 미안해 나 여기 연결 잘 안 되네. 연결이 좀 안 좋았나 보네. 근황이나 그런 건 어때? 뭐 잘 살고 있어? 근황? 아 뭐 그냥 그렇지 뭐. 잠깐 바람 좀 쐴까 그러면은? 와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형한테 반응해 주는데? 안녕하세요. 저기요. 형 공장 가봐 열려 있어. 아니 선택받은 아이들인가? 아니. 어. 이게 아니. 아니 이게 뭐야? 아 씨발 트랜스포머였네. 이럴 수가. 아니 씨발 이게 들어가. 형 수고했어. 놀아줘서 고마워. 춥다. 야 들어가야겠다. 형 수고해. 형 밥 먹어줘서 고마워. 형은 도망쳐. 아 피곤하다. 이제 곧 끝이야 여러분. 10분 남았어. 10분 48시간 되면 아마 자동으로 방송이 터지는 걸로 알거든요 님들. 그 48시간이 되면 20초 남았다고? 아닌데? 그러네. 아닌데? 지금 40
뭐야 뭐 어어 어, 그래 야 나 립 그 치우고 샤워하고 리바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 どれだけ強いを避けて